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는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320페이지, 기본서 320페이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보면 321페이지, 밑줄 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만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합니다. 둘중 하나 해당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2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제 지인들도 보니까 3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딱 30이면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월세 3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비 10만 원. 원래 월세가 70만 원인데 월세로 70만 원안 하고 월차임 30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 30만 원, 주차비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집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세금 뜯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세금 뜯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액 그 세입자, 영세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럼 왜 그래서 6천만 원 초과냐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차임은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2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신고는 동그라미 2번 가로 안에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지역만 신고합니다. 그러면 광역시나 경기도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군의 경우에만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만. 광역시는 어디 있습니까?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있죠. 그 다음에 수도권, 뭐,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그 다음에 가평군, 청평군, 이런 데는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만 신고하고 그 외의 군 지역은 신고 안 합니다. 함양군, 거창군, 산청군, 이런 데는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주택임대차 신고 동사무소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가져가면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23페이지 맨 위에 3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324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주택 양가로 5번 제재입니다. 주택고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까지
부터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입니다. 취득 등에 관한 특례. 특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특례.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죠. 특별히 예외. 특별히 예외가 있다. 외국인의 경우.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특례가 있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외를 둘까요? 아니면 외국인에게 더 규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외를 둘까요? 예,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특별히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의 용어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동그라미 2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요게 용어정의가 33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나 이사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또는 업여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 정부도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호주의. 상호주의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원래 외교는 상호주의죠. 그래서 외국에 사는 만큼 우리나라도 한다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면 반대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면 무조건 허가받게 만드는 게 상호주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힘의 원리가 지배되고 있죠.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도 러시아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326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절차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60일 밑줄 치십시오. 60일. 그리고 첫 번째 줄에 가로 안에 법제 3조 1항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요. 매매의 경우. 매매는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나 승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외국인 등이 경매, 상속, 그 밖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개월 밑줄 치시고요. 그 리얼에 보면 동그라미 리얼에 보면 건축물의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에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시민권,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계속 보유하려면 6개월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326페이지. 왜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는데 외국인의 경우 특별히 허가 받아야 되는 게 326페이지 맨 밑에 기역부터 327페이지 리얼까지 있는데요. 군문자야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327페이지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15일 동그라미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동그라미 4번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계약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7페이지 맨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형벌인데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2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326페이지, 29페이지 메뉴에 표에 보면 예,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이가 되려. 물론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고 했죠. 매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매매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의 경우 6월 이내에 토지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6월 이내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 경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 6월 이내죠. 외국 시민권 취득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 군문자야에서 미리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29페이지 메뉴에 박스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걸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0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토지죠. 건물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허가입니다. 토지에 대한 허가인데요. 33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331페이지 메뉴에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두 번째 줄 5년 동그라미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5년을 초과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허가구역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딱 5년 동안 지정하는 게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그러면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하고 인천하고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금 물론 현실적으로는 제가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답니다. 그 동그라미 디귿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원래 충청남도였지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본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은 오직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가 지정했는데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서울에 목동, 뭐 강남 일부 동, 동별로 지정이 돼 있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인 곳 이런 것들이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부지 이런 데만 지금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허가구역이 전국토의 1%도 안 됩니다. 옛날 노무현 정부 때 전국토의 20%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난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의견 드려야 된다. 밑줄 치십시오.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합니다. 재지정만. 의견 청취는 재지정의 경우에만,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만, 5년간 지정할 수 있는데 또 5년 더 연장하면 그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재지정의 경우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를 하면 지자체장들은 가급적이면 지정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당선될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재지정의 경우만 의견 청취하고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2회 시험에 시도지사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했는데 X입니다.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를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332페이지 맨 위에 그림 나와 있죠?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동일한 시도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을 한 때에는 통지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하고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하냐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만약 허가증 없이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각하. 기각이 아니고 각하가 되겠습니다. 각하. 예, 그래서 각하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장에게도 통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3페이지 허가구역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초과하는 경우. 요게 개정이 됐는데요. 333페이지 그 박스에 보면 주거지역 180을 60으로 고쳐주십시오. 주거지역 주거 180을 60으로 고쳐주시고요.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150으로 고쳐주시고요.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15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는 200제곱미터로 바뀌었죠.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지정 60제곱미터입니다.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서만 바뀌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만 바뀌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요거는 똑같습니다. 자,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받아야 되는데, 주거 60, 상업, 공업 150, 녹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고, 이하인 경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무지정의 경우, 지정이 없는 경우도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3페이지. 허가 신청이 되면 동그라미 4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그게 15일입니다. 15일. 다섯 번째 줄 15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5일. 15일 이게 바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 내입니다. 이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 15일 이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밑줄 치십시오.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를 해주거나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하거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선매라는 게 뭐냐면 선매. 먼저 사는 게 선매죠. 선매. 국가, 공공기관 등이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습니다. 먼저 살 수 있는. 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5일 안에 안 하면 15일 안에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33 양가로 3번 허가 기준인데요.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실수요성. 실수요성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면 허가를 안 내준다. 335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허가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6페이지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인은 협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허가 아예 받지 않는 거, 허가 대상이 아닌 거는 뭐냐면 수용. 수용되는 것, 상기 신도시 한다고 땅 수용되는 경우 허가 받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면 비협에 보면 채비지, 보류지, 보류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효, 채비지를 매각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치읓에 보면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집행 소위 압류부동산 공매 허가 안 받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는 337페이지 맨 위에 티긋에 보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의 경우는 자, 그래서 33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죠. 허가 절차 표로 나와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심사를 하죠. 실수요성이 있어야 허가 내줍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조치를 안 하면 그 다음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만약에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가 처분을 받아도 허가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근데 허가를 받았다면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을 안 하면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고요. 그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38페이지 선매제도입니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먼저 파는 게 선매가 아니고요. 338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두 번째 줄에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 거래, 개인들 간의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을 통한 공적 거래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선매제도입니다. 우선 협상권을 가지는 거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가로 2번 선매 절차 등인데 동그라미 1번에 그 박스에 보면 선매 대상이 공익사업 용토지이거나 박스 안에 두 번째 니은에 보니까 허가받아 놓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선매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33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표로 되어 있네요. 허가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처분을 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토지 소유자에게 이건 우선 협상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이내에 허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허가 신청이 있었 날로부터 339페이지 그림을 보십시오.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줍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우선 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하는데 선매 협의는 감정가 기준입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지가 아니고요. 감정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아니고 감정가. 감정가라는 것은 시세죠. 시세. 시세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게 감정가격입니다. 자,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반드시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39 양가로 3번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입니다. 예, 매수 청구는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줘서 못 팔았으니까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사달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정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선매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자기들이 먼저 살려면 시세대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보다 더 낮게 형성돼 있죠. 그래서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340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이 2년, 4년, 5년 나와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의 경우 2년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토지취득, 주택용지, 복리시설, 편의시설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 공익사업 목적 및 기종사업자가 그 사업 이용하는 경우 4년, 사업용이니까 4년입니다. 현상보존, 기타는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340페이지 양가로 5번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금인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보고요. 쉬었다가 이행강제금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